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순종의 삶이 아닌 내 마음과 유익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마저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연약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자라는 생각과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날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더욱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고 세계 온 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희망이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의 마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과 헌신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힘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